안녕하세요, 럼녀예요. 제가 이전에 신랑 빚 졌다라는 영상을 찍고 댓글도 많이 주시고, 나보다 훨씬 더 많은 빚을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매달 얼마 이상을 갚아 나간다, 뭐, 힘내라는 식의 여러 댓글들 많이 보고, 위안도 얻고, 공감도 하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영상을 올린 지 지금 8개월 정도가 지났어요. 네, 오늘은 이 뿌듯한 마음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그리고 제 기운을 좀 드리고 싶어서 찍게 되었습니다. 그냥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너무나 힘이 들었고, 마음이 정말 안 잡혔는데, 그, 내 남은 앞으로의 그런 몇 년을 허무하게 생긴 빚을 갚는 데 쓰고 싶지 않고, 정말 나를 위해서, 내 밝은 삶들을 위해서 더 살고 싶다라는 욕망 하나로 달려왔던 지난 9개월이었어요. 진짜 코로나에, 개인 가정사에, 아픈 엄마의 이래저래 너무나 힘든 2020년이었습니다. 2,400만 원을 제가 약 9개월 동안 갚았는데, 이전에 또 남아있던 빚을 추가적으로 고백하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지금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몇 개월 만에 2,400 플러스 아주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빌린 거 외에 추가적으로 매달 나가는 돈들까지 합하면 거의 3,000만 원은 갚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나름 희망을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9개월 동안 제가 안 죽고 살아있어서,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해준 나 자신에게 너무나 고맙다라고 스스로에게 토닥토닥 위로하고 싶어요. 저는 2,400만 원 아주 캐피탈 16%대 이자로 대출을 받았었고, 금액 자체는 아주 작았지만 이걸 60개월로 나눠서 내다 보니까 한 달에 매달 내야 되는 돈이 5, 60 정도였어요. 그래서 기존 뭐 7천만 원짜리 대출한 건데 여기 또 얼마 얼마 이렇게 하니까 다달이 나가는 돈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매달 한달한달 메꿔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저 혼자 굉장히 마음 졸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신랑은 그 뒤로 월급 통장도 저에게 아예 다 넘겼고, 모든 경제권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서 뭐가 나가고 이번 달에 뭐가 더 쓰인다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압박이 좀더 컸던 것 같아요. 매번은 아니지만 일주일에 보통 50만 원 정도로 빚을 갚았습니다. 계속 중도 상환했어요. 중도 상환 수수료도 이자가 한 2%대? 한 1. 몇 프로에서 2%대 되는데, 일단 빨리빨리 줄여서 조금 몇만 원더 내더라도 빨리빨리 줄여서 대출을 빨리 나가자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고, 제가 마음적으로 좀 컨트롤을 했던 게, 한 달에 1,000만 원 1억 버는 사람도 있고, 유튜브 보면 솔직히 얼마 전에 막 BJ 뭐 누구가 이슈가 됐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이슈가 됐음에도 나보다 훨씬 더 쉽게 돈을 벌진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나도 그렇게 못 벌겠나. 한 달에 1,000만 원 1억 벌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많이 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 이제 아주 캐피탈 대출이 끝났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주를 보았었는데, 거기서 너무 신기했던 게, 사주에서, 와, 이번 한해 개떡이었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개떡으로 살려고 한 적이 없고, 정말 진짜 똑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사주의 흐름대로 이번 한해 정말 힘들었을까? 사주를 잘안 믿는 편인데도 저는 사주가 아닌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라는 마인드였는데, 사주의 힘듦대로 내가 살고 있었다라는 게난더 신기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스스로 많이 바꾸려고 했고, 계속 마음 공부하려고 했고, 그냥 그러한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죽을 고비 넘길 그런 나의 정신력이, 그런 공부를 한 덕분에 좀 버틸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누구도 내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못하고, 내가 가진 빚에 대해서 아무도 갚아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고, 내가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는 게 가장 힘들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고 나니까, 빨리빨리 갚아 나가야지. 갚아 나가서 얼른 이 빚청산에 대해서 압박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미래에 대한 삶을 좀더 꿈꿔야지라는 생각으로. 진짜 그래요. 자꾸만 신랑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을 계속 올라왔는데, 그래도 저는 극복을 했어요. 내 업이다. 내가 신랑에게 전생에 무슨 사였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갚아야 할 빚이 많았구나. 그래서 지금 현생에 부부로 인연이 되어서 만나서 신랑이 저지른 것도 내가 치우고 있는 중이구나. 이 부부라는 인연은 정말 얽히고 설킨 아주 귀한 인연이잖아요. 부부라고 맺어진 인연이. 근데 그 스님 법문 들으면서 약간 굳이 이거 뭐 전생까지 꺼내고 싶진 않았지만,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아, 내가 갚아야 할 빚을 갚는 거구나. 그리고 신랑 목숨하고 바꿨다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을 낼수록 마음이 좀 더 빨리 평온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집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생각했고 매일매일 일과표를 적었어요. 그냥 제가 이루든 못하든, 근데 또 못했다고 해서 그거에 좌절하지 않고 일단 매일매일 계획을 세웠어요. 오늘 뭘 하고 1번부터 보통 1번부터 5번까지가 기본으로 있었던 것 같고 많으면 8에서 9번까지. 근데 그 일과표가 대단한 게 아니라 뭐 빨래하기도 있었고 빨래 개기도 있었고 물고기 물 갈아주기도 있었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내가 그날그날 해야 될 것들을 줄을 그어가면서 늘 적어서 계획대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하자. 그렇게 한 단계 한 단계 계속 밟아오니까 어느새 그래도 이전보다 내가 좀 성장해 있었네? 이런 거였고요. 이제 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자랑이 아니라 별 능력 없는 제가 자존감도 그렇게 높지 않고 1년을 넘게 영상을 찍었는데도 늘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저지만 아, 나도 이렇게 빚을 갚을 수 있구나. 빠른 시일 내에 갚을 수 있구나. 여러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다른 분에게 제 기운을 나눠드리고 싶고 용기를 북돋고 싶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어떻게 이렇게 거의 한 8개월 정도 동안 2,400 플러스 600, 거의 약 3천만 원을 갚을 수 있었는지 그런 수익적인 부분 어떻게 벌고 했었는지를 조금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저도 힘이 되고 싶은 한 사람으로서 항상 좋은 정보만 좀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